유튜브 883회 기억나십니까? 883. 제가 무진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고 나는 거 보고 강아지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기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한 차하고 사고 나는 겁니다. 강아지가 여기 있네요. 아이고, 여기 강아지 보셔야 돼요. 강아지. 네, 강아지가 차 한 대 지나갔죠? 예, 강아지들은 지나간 차한테는 짖지 않습니다. 예, 차한테는 짖지 않고 낯선 사람한테는 짖죠. 또 한 대 지나갔고요. 차 두 대 오더니 꽝! 이거 봐요. 뭐야 강아지가. 뭐야. 그러면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이거 참 거기서 왜 사고를 내? 그러면서요. 이 사고가 지금 이쪽 차요. 이쪽 차가 자긴 잘못이 없다. 난 직진인데 좌회전한 차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보험사랍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다가 소송을 걸었대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런데 보험사에서 소액 소송은 들어오면은 일단 이행 권고 결정이 나갑니다.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것은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거 줘. 굳이 이거 소송해야 되겠어. 그냥 끝내. 라면서 여기요.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은 소장이 접수됐죠? 그다음 이행 권고 결정을 보냅니다. 그것이 피고에게 송달됐어요. 빵빵 보험사한테. 그런데 이게 3월 14일에 도달됐으면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로부터 요날 빼고 14일 지난 29일 날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끝난 거예요. 재판 끝난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진 거예요. 기권승 아니에요, 기권승. 자, 이렇게 줄래? 저쪽에서 이게 달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이의신청서를 내갖고. 그러면 기일이 잡힙니다. 그 재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 14일 이내 안 하면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이거는 보험사 직원이 바빠서 못했거나 또는 보고서도 이따 해야지 까먹었거나 요거는 본사로 가면 본사의 송무 담당 직원이 이거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본사로 안 가고 담당 지점이나 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 담당자가 서울 본사로 이걸 보내줘야 돼요. 보내서 본사로 해서 본사 송무팀에서 여기다 대응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대 0은 아니거든요. 60대 40이냐, 50대 50이냐, 40대 60, 60이냐, 또는 70대 30이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 사고가, 그때 100대 0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민사는, 대의는 100대 0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저 갖고서 다 그냥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저 손해본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어떻게 좀, 그 상대편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그만큼 안 줘도 되는데, 저는 갖다, 예를 들어서 내가실이 60%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줘야 될 거는, 그쪽에서 3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368, 180만 원 줘야 되는 우리 보험사 다 줬어요. 같은 보험사인데, 그럼 우리 보험사한테, 내가 줘야 될 거 우리 보험사가 줬으니까,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도로 받아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필요 없이 준 거 나한테 내놔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보험사가 바보짓 한 거죠. 멍청한 짓 한 거죠. 그리고 상대편은 봉 잡은 거죠. 자기 잘못이 제가 볼 때는 40%는 돼 보이는데 100% 다 받았으니까 기분 좋죠. 소액소송 소장 하나 딱 접수시켜놓고 그럼 완전히 끝났죠. 보험사 담당자가 정말 아이고 그날 바빠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확정 판결하고 똑같아요. 이행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은 확정 판결이에요. 판사가 1심, 거의 다툼이 있어 2심, 대법원에서 확정되든, 1심에서 확정되든, 항소심에서 확정되든, 재판도 못해보고 이행 권고 결정으로 확정되든, 확정 판결이에요. 보험사는 줘야 돼요. 못 갚고요. 늦게 되면 이자 붙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다만 그 보험사 직원은 좀 혼좀 나야 될 텐데요. 참 이미 준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보험사에서 나간 거, 치료비 대준 거, 뭐, 치료비도 대주고,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만큼 빼고 정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치료비는 치료비 다 주고, 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자기가 원래 손해배상이 원래는 한 100만 원 되면 소송한테 30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풀려서요. 그거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바보 같은 보험사 만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보험사 직원, 그 윗사람한테 가서 좀 이제 혼 좀 내달라고 그러세요. 준 거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상대편 그 운전자는, 와, 이거 뭐, 봉 잡은 거지, 봉 잡은 거예요. 네. 로또 맞은 거예요.